네, 안녕하십니까. 성시대학교 산림과학과의 윤태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천연객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종자기산 연구의 과제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게 숙각구기 이제 큰 섹션이고요. 넓은 의미에서 숙각구기라고 했을 때는 종자 양육부터 그리고 갱신까지 숲을 만드는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방금 발표 같은 경우에는 식재 단계에서 풀베기 작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오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갱신 부분에 대한 발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갱신과 관련되어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인공 갱신과 천연 갱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공 천연 갱신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이 모수에서 씨앗이 종자가 떨어져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발화를 한 다음에 새로운 인분을 만드는 과정을 천연 갱신이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천연 갱신은 종자 생산부터 종자의 비산 그리고 치수의 발생까지 이 전과정을 물론 100%는 아니긴 하지만은 자연의 힘에 의존한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힘에 의존한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지만은 또한 동시에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천연갱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도 있었지만은 많은 실패한 사례도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아마 다다음 발표에서 안지영 박사님이 발표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갱신이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는 종자 생산부터 치수 발생 이 과정까지 모든 자연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되고요. 예측상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천연갱신의 성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저희는 이 종자 비산 단계 쪽의 연구에 집중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 저희 연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 낙엽, 부엉, 소나무 등 주요 산림 종자의 비산 범위를 과연 예측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조림학 교과서 같은 것을 봤을 때는 보통 수고의 두 배에서 네 배 사이로 종자 비산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얼마나 이 비산하는 범위를 예측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크게 천연갱신 시험지에서의 종자 유입량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것의 공간 분석을 통해서 종자 비산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가능한지를 확인을 하였고요. 두 번째, 종자 비산 모형으로서 윈 디스터 모형이 있습니다. 이 모형을 이용해서 천연갱신 시험지의 종자 비산을 모의를 하였습니다. 즉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 모니터링과 공간 분석 그리고 모델링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결합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산림 종자의 비산 예측 기술을 천연갱신 작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러한 예측 기술을 가지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저희 연구진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한 2, 3년에 걸쳐가지고 종자 비산과 관련된 연구의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우리나라 주요 산림 종자의 종단 속도 측정과 관련돼서 바로 다음 발표에서 자세하게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먼저 종자 비산 공간 분석과 관련된 연구 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종자 비산 단계에서부터 치수의 발생까지 여러 이제 생태적인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그중에서 종자 유입과 관련되어서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종자 유입량은 모수로부터의 거리 의존적인 특성을 지닌다. 쉽게 말하면은 모수로부터 가까우면은 종자는 많이 떨어질 것이고 모수로부터 멀어지면은 종자는 적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실제 현장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서 공간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2016년에 조성된 가평의 낙엽송 천연갱신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모수법, 보장모수법, 대상개벌, 그리고 분산모수법 총 4가지 벌채 방식을 적용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각각 모수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수의 위치 정보와 바람에 대한 자료 그리고 종자 생산량 등의 자료를 활용해가지고요. 일단은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설치되어 있는 종자망을 설치해가지고 종자 유입량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단 종자망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격자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일부는 방사형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를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이건 아주 단순한 형태의 결과인데요. 모수로부터의 최근점 모수로부터의 거리와 그다음에 종자 유입량하고의 관계를 확인하였을 때 매우 상식적인 결과이긴 하지만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유입량은 감소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 종자 유입량은 모수로부터 거리 의존적인 특성은 확실하게 확인을 하였습니다만은 생각보다도 그 결정 개수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즉 그 말인 즉슨 이 모수 종자 유입량 같은 경우에 모수로부터 거리 외에도 그 지역의 그 현장의 다양한 변수들
종자 생산량의 변이라든지 주품과 지역 인자의 영향 등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모수로부터의 거리로만은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각 그 벌채 구 내의 종자 유입량을 크리깅을 해가지고 면으로 보여드리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이제 윈디스퍼라고 하는 모형을 이용해서 종자 비산 범위를 예측을 하였습니다. 이 윈디스퍼 모형 같은 경우에는 매우 단순합니다. 종단 속도, 높이, 풍속 이 세 가지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종자가 얼마만큼 날아갈 수 있는지를 예측한 단순한 형태의 모델인데요. 저희가 그러면은 이 좀 시범적으로 뒤에 발표해서 얘기하겠지만 주요 우리나라 살림 종자 17종의 종단 속도를 측정하였고요. 그래서 어떤 것 같은 경우에 1초당 1.29m per sec로 떨어지기도 하고 소나무 같은 경우에 0.64m per sec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단 속도를 윈디스퍼 모형에 적용을 해서 각 총 한 만 잠깐만요. 이게 10만 잎 정도의 종자를 한번 비산을 시켜본 결과 이러한 형태의 비산 범위를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자 비산 거리는 각 수종별 종단 속도에 비례하였고요. 텀백은 한 수구의 절반 정도, 즉 한 10m 범위 내에서 중심을 비산을 하였으며 소나무 같은 경우에 수구의 수배의 거리까지 비산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측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현장에 가평 낙엽성 시험지에 종자 비산을 모의한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형편없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임계 풍속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풍속을 적용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시뮬레이션에 대한 결과는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는 뒤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자 비산 예측 기술 천연갱신 작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작년부터 저희가 산림기술경영연구소와 같이 하고 있는 연구에 현재까지 진행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천연갱신 규모화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삼척시에 두 개 낙엽송과 소나무 규모화 시험지를 조성하였고요. 하나는 친환경 벌채, 그리고 하나는 대상개벌 벌채를 2021년 하반기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벌채를 실시할 때 저희가 어떤 것을 했느냐. 처음에는 벌채 시나리오를 몇 가지 정도 안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상은 20m로 할 것인가, 30m로 할 것인가, 또 군상을 어디 배치를 할 것인가. 이러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획을, 시나리오를 만들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현장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종자 유입량을 모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빨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종자 유입량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 모수와 가까운 곳들 같은 경우에 종자 유입량이 잘 되는 곳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데 같은 경우에는 종자 유입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간에 수림대를 만들고 벌채 잡종부를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종 설계를 바탕으로 종자망을 이제 9월 1, 2월 달에 종자망을 설치해가지고 과연 이게 저희가 예측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종자 비산 예측 기술을 검증하고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방법은 생략을 하겠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한 가지 그래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의미가 있는 거는 모수 배치 시나리오를 고도화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말 기하학적인 형태로 이런 모수 배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면은 드론 기술과 활용해가지고 드론으로 각각의 기체목을 확인하고 또 지형적인 요소를 반영해가지고 좀 더 현실에 맞는 그 모수 배치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래서 시뮬레이션의 과정이 점점 고도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자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구과의 수를 확인한 다음에 각 구과당 종자 결실량을 결합해가지고 종자 생산량을 예측하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바람 자료 같은 경우에 풍환경은 가장 인근에 있는 독일 기상청 AWS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풍속의 대표값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시나리오에서 종자 유입량을 모의를 하였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최종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 설계안을 최종 설계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작년에 벌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벌채도 마찬가지고요. 대상 개벌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이제 향후에 저희가 종자 비산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모형이 얼마나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알고리즘의 개선이 필요한지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종자 비산 예측기 수용 관련돼서 처음 시도를 했고요. 나름의 성과도 있지만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4가지 정도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데요. 많은 복잡성이 결국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네, 종자가 비상하는, 부가에서 탈락해서 비상하는 과정에 복잡성이 있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임계풍 속에서, 부가의 어떠한 수분 조건에서 종자가 비상하기 시작할까요?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두 번째, 바람 자체의 불확실성, 복잡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가뜩이나 산림 환경 자체도 바람이 복잡한데 거기에 이런 천연갱신, 벌채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수림계도 있고 등상도 있고 벌채지도 있고 매우 복잡한 풍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수평적으로든 수직적으로든 매우 복잡한 풍환경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종자 비산을 모의하기 위해서 어떤 풍환경 자유를 쓸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현장에서의 AWS 자유를 이용해서 풍환경 자유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도 코끼리의 뭐라고 할까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 인근의 기상청 혹은 산악 기상 관측망 자유 활용한다? 이것도 얼마나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고요. 뭐 이런 여러 수고에 따른 알고리즘들이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검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환경의 복잡성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종자가 비산하는 과정에서 다른 모수에 부딪히거나 또 우리나라 지형은 경사가 급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지면에 부딪히거나 하는 지형적인 혹은 다른 구조물과 부딪히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 외 다양한 종자의 섭식이라든지 또 지변을 따라서 굴러간다든지 등등의 예측 불가능한 범위에 있는 변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이 예측 기술의 도전과제를 저희가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발표를 마무리하겠고요. 이와 관련되어서는 올해 종자 비산 모형과 관련된 이유 논문을 발표하였고 우리나라 주요 산림 종자 종단 속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논문들을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적 기반에 의한 산림 관리라는 주제에 맞는 발표였던 것 같은데 질문을 안 받겠다는 의지로 굉장히 조금 길게 쓰였습니다. 한 분만. 네. 참 좋습니다. 모수를 남기기 위한 종자 비산 굉장히 좋은데 왜 소나무와 낙엽성 조림지를 대상으로 했을까? 천연갱신하면 적어도 한려수 쪽이 훨씬 더 필요한 자료가 됐을 텐데 이게 조금 아쉬워. 제가 혹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일단은 저희는 발주처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입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갱신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현재 주요 조림 수종 같은 경우는 다 침엽 수종 그리고 바람을 타고 비산하는 종자들을 가지고 있는 소나무 낙엽송이다 보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반면에 참나무 같은 경우는 뭐 맹아 갱신이라든지 다른 종자에 의한 방법이 아니고서라도 다른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침엽 수종을 중심으로 현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주제로 작년에 연구재단에 도전하였으나 떨어졌습니다. 혹시나 저희 연구 이와 관련돼서 나중에 과제를 심사하시게 되시면 좀 저희가 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